발표한 작품이고 이 두 개를 중국이랑 같이 할 회사를 찾으러 왔고요. 뭐 같이 한다는 의미는 뭐 투자부터 배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 하나를 어떻게 못 받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보시는 태양만 밴드는 보시면 좀 독특한 기법입니다. 뭐 2D라는 것 자체가 독특하다는 건 아닌데 비주얼이 좀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크게 보면 5천 년 전 동북 아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 시원인 해모수에 관련된 이야기 작품이고 그리고 좀 판타지가 담겨 있어서. 한국의 세계관을 담고자 하는 것보다 동북아시아의 세계관을 담고자 하는 작품입니다.